영주시는 오늘 문화의 거리에서 장욱현 시장과 의회,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33만 제곱미터의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 인조 잔디 축구장, 축구과학센터 등을 갖춘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3월에 최종 부지를 선정합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 전에는 영주와 예천, 문경, 상주, 경주 등 경북에서만 6곳이 전국적으로는 모두 2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